귀한 심호와 함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 피아니 심호입니다. 네, 오늘은 예전에 녹음해놨던 녹음 방송 아니고요. 2020년 네, 2월 현재 시간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피아니스트 피아니시모의 힐링 라디오 여러분하고 함께합니다. 네, 힐링 라디오는 그냥 살아가는 이런저런 얘기와 또 음악에 관한 얘기와 저의 곡 소개와 네, 이런 얘기들로 꾸며갈 예정입니다. 네, 2020년 1월이 벌써 지났고요. 2월이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나서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네, 봄이 왔습니다. 네, 그런 소식과 함께 또 2020년이 또 훌쩍 지나갈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요. 평온할 것만 같았던 또 일상도 어느 때는 뒤죽박죽 고민거리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또 주저앉을 때가 또 있죠. 뭐 그런 게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또 어려움을 마음의 어려움을 또 겪는 일들을 겪었어요. 남편과 제가 조금 마음이 좀 힘들어서 둘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남편은 옆에서 또 책도 많이 읽어주고 또 좋은 얘기들 이렇게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브이로그에서 봤던 것처럼 남편이 저에게 또 좋은 글을 하나 읽어주었는데요. 너무나 감명 깊어서 또 여러분하고도 나눌까 합니다. 남편이 읽어줬던 글은 임태주 시인의 그리고 그 어머니의 유언이라는 글입니다. 너무나 많이 공감했고 남편도 읽어주면서 저도 금세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또 너무나 좋은 글이어서 여러분하고 함께합니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애미처럼 애태우며 참으며 제 속을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호락호락 곁을 해주지 않지만 욕심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 허물어지듯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내보여 줄 것이다. 별것 없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 내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일 것이다.
아녀자들이 알곡에 티끌을 고를 때 키를 높이 들고 바람에 까분다. 뒤를 고를 때는 채를 가까이 끌어당겨 흔든다. 티끌은 가벼우니 멀리 날려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니는 자세히 보아야 하니 그런 것이다. 사는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더구나.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담아두지 말고 바람 부는 언덕배기에 올라 날려보내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지극히 살피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면 된다. 어려울 일이 없다. 나는 내가 남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억척덜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순순하고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 혼돈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갠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이 글에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네. 저희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이런 같은 말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속 끓이지 말아라.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네, 정말 30대 때, 40대 때에는 사람들의 보는 눈 열심히 달려가야 할 길,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되뇌이면서 또 한껏 힘을 다해 열심히 세상을 달려왔던 것 같아요. 50이 넘고 보니 정말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속 끓이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정말 속을 끓인다는 거는, 요즘에는 그래요. 하루 이틀 이렇게 정말 고민하고 속을 끓이다 보면 건강이 정말 안 좋아지는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훌훌 털어버리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도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의 어지러운 마음들과 이런 것들도 음악을 들으며 또 이렇게 시 하나를 읊고 이렇게 날려 보내려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음악은요. 피아니시모, 제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더 웨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곡 역시 인생의 길 가운데서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또 현재 살고 있는 길, 또 앞으로 남은 살아가야 할 길, 이 길에 서서 지나온 길과 지금에 가는 길과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면, 아이, 뭐, 그까짓 거, 그냥 훌훌 날려버리고, 네, 훌훌 날려버리고, 네, 오늘 저도 그렇게 훌훌 날려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힐링 라디오 함께 하면서요, 여러분의 사연과 또 음악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연도 제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힐링 라디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곡 피아니시모의 더 웨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하늘에 훌훌 날려버리는 힐링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니시모였습니다.